어떤 새끼가 제일 만들고 싶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소리도 좋고 느낌도 다 좋아요. 안녕, 노른자TV의 철아예요. 여러분, 노른자 애교를 만들어 볼게요. 재료 한번 보시죠. 제일 중요한 물풀, 그 다음에 섞을 용기, 그 다음에 리뉴, 그 다음에 소다, 그 다음에 물, 그 다음에 아빠 숟가락, 그 다음에 배스킨라빈스 새끼 숟가락. 아! 재료는 폼폼이도 있어야 돼요. 폼폼이. 루스제 슬라임 연구소로 출발! 우선 다섯 숟가락 넣을게요. 물풀을. 물을 다섯 번 넣을게요.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이제 섞어줄게요. 이제 리뉴를 3스푼 넣을게요. 3스푼. 2스푼. 3스푼. 소다는 한 꼬집 넣을게요. 섞어줄게요, 또. 뭉친다. 드디어 뭉치기 시작했어요. 팔이 아프지만 계속 저어야 돼요. 조금 붓기네. 더 넣고. 자,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자, 이제 한번 꺼내볼게요. 이 노란색 퐁퐁이를 넣어볼게요. 한 덩어리 됐어. 노른자 같아요. 이제 섞어볼게요. 다 나와. 우와. 자,
자, 이렇게 해서 노른자의 깨를 완성했어요. 소리도 좋아요. 소리 들리시죠? 소리도 좋고 느낌도 다 좋아요. 여러분, 어떤 새끼가 제일 만들고 싶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희가 꼭 만들어 볼게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, 안녕! 아, 그리고 우리 루체자TV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. 그럼 안녕!